낚시 계획 있으시면 오전에 출발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은 밤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이고요. 해당 지역은 서해 중부와 동해가 되겠습니다. 특보 소식이 있는 만큼 지수는 좋지 않습니다. 나쁨의 비중이 높고요. 곳곳에 보통이 나타나겠습니다. 서해안부터 살펴봅니다. 각각 다른 이유로 나쁨이 예상되는데요. 가거도는 물결, 하저도는 바람, 상황 등도는 대상어의 물때 때문에 지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장 상황이 나은 곳은 파고와 바람이 약한 국화도니까요. 국화도에서 우럭이나 감성돔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안입니다. 전반적으로 바람이 강한데요. 신지도가 비교적 약해 추천드립니다. 대상어로는 도달이나 볼락이 괜찮겠습니다. 나머지 4포인트는 초속 12m의 강풍이 불거나 물결이 1.4m로 높아 피하셔야겠습니다. 동해는 포항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결 낮고요. 바람도 적당합니다. 감성돔, 도다리, 문어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포인트는 바람이 강해 갯바위 원투 낚시는 어렵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입니다. 보통 나타난 2포인트는 물결과 수온, 대상어의 물때 모두 좋지만 바람이 강합니다. 캐스팅이 다소 불편한 정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는 강한 바람 때문에 파고까지 높아 출입을 삼가셔야겠습니다. 출조 추천드린 지역 모두 오후 넘어서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침 낚시까지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